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글을 읽다가 아주 강경한 그런 글을 만났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유력 대선 후보가 이렇게 강경한 공세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황교안 후보 스스로가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했기에 이렇게 황교안 후보가 격노할까. 한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언론인 한국일보 기사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통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궁극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는 저에 대한 이 모든 오보에 당장 사과하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허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바로 잡겠습니다. 인내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격노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자 황교안 후보가 아주 분노한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가 쓴 기사 북한 한교안 죽이기 간첩 게이트로 기사 회색 노리는 황교안 그 기사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보더라도 결국은 간첩 게이트를 황교안 후보가 악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예 방향을 정해놓고 황교안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쓰인 기사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황교안 대표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간첩단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고 또한 부정선거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자신의 진심을 담은 요구를 한국일보의 강윤주 기자가 작심하고 왜곡해서 비난한 바로 그 부분에 상당히 분노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선거 개입이 의심이 아니라 정황이나 증거로 확인된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윤주 기자의 기사 가운데서도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꾸준히 제기해온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굉장히 왜곡 심화 괴담성 의혹들이다. 이건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거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가 주장했으면 아니면 익명으로든 누군가 다른 사람 의견을 인용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태경 의원은 그야말로 아주 뭐 극단적으로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 사람 의견을 근거로 해가지고 황교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강윤주 기자의 글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외면당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정치 재기의 반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이런 것은 해석이고 의견이지만 상대방을 심하게 이렇게 모함한 그런 종류의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이번 간첩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임을 어필하면서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북한의 4.15 총선 개입과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간첩 혐의로 구속된 충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운동가 4명에 대한 검찰 구속연장신청서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른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른. 그런데 이거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통전선부 산하의 문화고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다음 총선,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찬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덜씌워서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털어줘야 된다. 이것이 2019년 6월 22일 날 내린 일종의 지령문입니다. 또한 2월 10일 날 지령문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2월 10일 총선 투쟁에서 반보수 투쟁의 도수를 높일 대책을 강구하자. 본사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낸 활동 방향의 준해 회사 동지의 총선 투쟁을 현실성 있게 작성해서 보고해달라. 총선 관련 여야 세력의 동향과 자료도 보고해달라. 이렇게 문건이 나온 겁니다. 물론 또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지금 국정원이 지금 조작할 행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강윤주 기자의 기사를 읽고 YB님은 강윤주 기사의 기사 의도와 달리 세상 민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4.15 총선 전후의 분위기가 북한 지령물이랑 너무 똑같아서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정치 1년생인 당대표를 여당과 야당이 연일 압박해서 종로란 험지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4.15 총선 선거 결과 이상한 정황이 나와도 야당은 입을 다물었고 황 대표 비난에만 모두 올인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기성전 황 비난과 책임 전가였습니다. 황교안의 정치 매장 기사가 연일 도배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은 딱 1년 된 사람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나라를 위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조국 사태를 그리고 공수처 선거법 반대 집회 심지어 부정선거 우려 메시지까지 거기다가 야권 통합까지 그게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정치 경력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번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사람들에게 지난 7월 23일 날 황교안 후보가 아 나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특검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사당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정치인으로서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4.15 총선 당시에 애석하게 석패했던 야당의 중진위원들, 모모 중진위원들, 굳이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그 위원들은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잘못 보여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 덕실을 떠나가지고 선거가 부정이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중대성을 깊이 깨우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넘어서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냥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아마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누가 용자였고 누가 좀비였고 누가 비겁한 자였는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판가름이 다 날 겁니다. 그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을 어떻게 파묻어버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6월 28일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외면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이고 지금 그냥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피를 볼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거짓을 범한 죄, 좀비가 된 죄, 비겁한 그런 쪽을 선택한 죄로서 아마 벌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